금강반야바라밀,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비스님 있잖아요. 금강경 강의,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많이 나갔거든요. 제 우리 32분 중에서 이제 28분 합니다. 오늘은 28분, 불수불탐분, 아니 불자 받을 숫자, 아니 불자 탐할 탐자. 우리 보살들은 자기가 지은 복을 갖다가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이 내용 자체가 좋거든요. 예, 같이 한번 공부하며 보십시다.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하사 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부유인 지일체범 모아 득승의인 차보살 성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득고 수보리 백불은 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득 수보리 보살 소작복득 불응탐착시고설 불수복득 오래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지? 이 내용 참 대단한 내용입니다. 자, 보살이 반야행을 하면은 자연히 복덕이 따르고, 우리가 반야행이잖아. 우리가 뭐, 보살행 하면 복덕이 따르게 되어 있겠지. 참다운 진리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 가지고, 뭐니 해도,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가장 뭐니 해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거 아집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뭐 이거 어렵습니다. 야, 아집과 법집 파이집 현상공 하는데, 우리 금강경 대의를 갖다가, 금강경 대의를 갖다가, 파이집. 깰 파자에다가, 둘이 자가 집착, 있잖아요. 두 가지 집착. 아집하고 법집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에 대한 집착하고 있잖아. 법에 대한 대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치? 아집 하나만 떠나보내면 일체 만물에서 나 참여를 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게 있어요. 아집만 없애도 있잖아. 법집은 놔두고라도 아집만 없애도 우리가 사는데 참 편합니다. 그치? 자, 그리하여 일체법에 아가 없음을 깨달은 지혜의 공덕은 그 어떠한 물질적인 보시보다도 큰 것입니다. 또한 무상 무아를 갖다 깨달은 사람은 복덕을 구하거나 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뭐 부처님이 뭐 있잖아요. 복덕을 구하거나 탐하겠습니까? 그지? 자, 무심히 체득되어 실천할 뿐이지 기다리거나 바라거나 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것이고 탐하지 않아도 갖추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본문 하나 읽어볼까요?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하사 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부유인 지일체범 모아 득승의인 차보살 성전보살 소득공덕 이래 돼 있거든요. 자, 수보리야 만약 약자 보살 만약에 보살이 이만 항하사 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여기 첫 번째 보살입니다. 만약에 보살이 항하사 겐지정의 모리수와 같은 세계에 칠보를 갖다가 가득 찰 만자거든. 가득 채워서 쓰이자거든. 가득 채워서 지은 곳이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어떤 보살이 있잖아. 이제 겐지정의 모리수와 같은 그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하는 그런 하는 사람이 있고 약부유인 일체범 무아 득승의인 자보살 성전보살 소득공덕 이래네.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유자미 유인 어떤 나 사람이 있는데 지 일체법 뭐아 일체법이 뭐아 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깨닫고 있잖아요. 득승의인 인은 이거 뭐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갖다가 얻어 이룬다 하면 차보살 이 보살은 그러니까 있잖아요. 보살은 겐지재간이 모래수와 같은 그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 사람이고 보시한 그런 보살이 있고 또 다시 어떤 사람은 있잖아 일체법이 무아라는 걸 갖다가 알아서 깨달은 사람이 있다 하면 이 보살은 성전보살 소득공덕 저 앞에 있잖아 보살보다도 얻은 바 공덕이 수성하다 이길 성자 이게 수성하다 소리야 앞에 보살은 뭐냐면 겐지재간이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 그 보살보다도 있잖아. 얻은 바 공덕이. 지 일체법 뭐아? 일체법이 또 뭐하라는 걸 갖다가 얻고 있잖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복덕이 더 수성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야, 참. 이거 뭐,
뻣뻣이 사, 그, 있잖아. 제법이 뻣뻣이 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아, 뭐, 그것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있잖아. 뻣뻣이가 뭐 수상하다고 해가지고, 뭐, 아이고, 나는 그냥 뭐, 제법은 때려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있잖아. 자, 한번 봅시다. 자. 부처님께서 과거 500생 동안에 인욕선인으로서 수행할 때, 알을 텅빈 것으로 보아. 예,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인욕 바람이를 갖다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인의 경지가 깊어지면, 인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가 깊어지면, 단순하게 수행자니까 참는다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본성 자리를 굳게 지켜, 일체의 분별에 흔들리지 않고, 나지도 죽지도 않는 진리에 머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인은 안나, 바로 안나, 깨달음의 지혜라 하겠습니다. 인 있잖아요. 이거 3을 일자 써놨는데, 이건 깨달음의 지혜라 하겠습니다. 일체 법을 비추어 보았을 때텅 비어. 우리는 뭐, 무상과 무지 있잖아요. 아이, 우리 공을 갖다가, 공 있잖아. 공,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했잖아. 아니, 우리가 있잖아. 그냥, 온 개봉이라고 하잖아. 온. 온 있잖아. 우리, 온. 온 있잖아요. 색수상행식. 색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고 일단 수상행식은 마음이라 생각할 때 우리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있잖아. 공하다는 거. 공하다는 게 공하는 게 없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게 무상과 무하거든요. 공이. 항상함이 없어. 항상 변한다는 소리고 있잖아.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소리고. 무하는 공간적으로 있잖아.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가 없는 진리를 알아 확실하게 확실한 지혜를 갖다 이루었을 때의 공덕은 크다고 하여 말하지만 어떤 물질적인 보시 공덕보다도 크다고 했잖아 할수 있습니다. 일체 법을 비추어 보았을 때 텅비어 청정하여 일체 세상의 모든 걸딱 보니까 온 개봉도 일체 거기 이래 되잖아요. 조견 온 개봉도 일체고 온이 공하다는 걸 비추어 보고. 비추면 그건 조견되어 있는데 정견으로 봐도 돼요. 발을정자에다 비출 볼견자에다 우리 팔정도의 정견 있잖아요. 바로 보니까 그걸 갖다 실답게 보니까 실견을 해야 돼. 우리 열이실견분에 있잖아. 열매실자에다가 볼견자에다 실답게 보니까 아니면 깨달을 각자로 봐도 돼요. 깨닫고 나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거 오온이 있잖아.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 우리 또저 티벳 있잖아. 반야심경에는 온초차도 이렇게 해놨답니다. 가장 이 세상에 모든 나 존재 중에서 우리 사람만큼 중요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강조하면서 있잖아요. 온조차다 공함을 비춰보고 도 일체고에게 일체의 고통과 액면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든 존재가 시시각각 변하고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걸 이걸 갖다 깨닫고 나니까 온갖 고통에서 고통과 액면에서 벗어났다는 게 부처가 되었다는 그 소리예요. 우리가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온이 공하다는 거, 공의 이치를 잘 알아야 돼. 무상과 무아를 갖다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참, 네, 그래요. 그래서, 물론, 보시도 해야 되겠죠. 보시한 것보다도, 일체법 무아. 일체법이 다 무아라는 걸 있잖아. 알면, 득성을 잉케잖아요. 잉였나. 깨달음을 갖다가 얻어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부처가 된다는 거죠. 일체법이 무한한가 그것만 알아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아이고 참 이렇게 편하게 좀 사소한 게그 우리가 집착을 합니다. 자 쉬어버리고 자 쉬어버리지 않고 쉴 수도 없는 무르복이기 때문에 한없이 공덕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금강경의 공덕을 갖다 거듭거듭 나타내는 이유는 눈을 뜬 사람이 보았을 때 정말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지? 자, 흙을 물에 넣으면 그대로 풀어버리지만 차돌은 물 속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금만 젖지 속에는 물한 방울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업이 두터워 아무리 눈을 뜨라고 해도 안 나, 뜨는 신용만 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진실로 눈을 뜨기를 갖다 원한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눈을 뜨는 데까지, 눈을 뜨는 데에 그까지도 안 나, 공양미 300석이었나, 문제이겠습니까? 공양미
공룡이 300개씩 나오는지 그거 아시겠지? 심청전 아닙니까? 그게 심청이. 심청이가 신봉사에서 눈 뜨는 거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심청전은 그대로 불교의 가르침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시하였더니, 그 심청이가 있잖아. 인당수에 물에 빠지잖아. 그 죽음을 갖다가, 그걸 보시를 해서, 죽음으로 보시를 하였더니, 그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다 버려버리니까, 그때 있잖아. 막. 나를 갖다 다 버려버리니까, 나가, 나 무아라는 걸 갖다가 체득하니까, 그때 부처가 됐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이제 생명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눈을 뜰때 혼자만 뜨는 것이 아니고, 온 국토에 있는 모든 명인들이 함께 눈을 뜹니다. 함께 가는 불교 사상을 참 멋지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선생님 공부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 신봉사가 눈 혼자 뜬게 아니고 그때 그날 뭐 봉사들 다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렸는데 신봉사가 눈을 뜨니까 다 눈을 다 떴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일체 중생이 이제 계유불성 우리 부처님 우리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라는 소리예요. 부처라는 거 부처님이 또 깨닫고 보니까 막온 자기뿐만 아니라 두두물물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았다, 갑득이야. 자, 그러면, 자, 그 밑에, 경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불은 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불응 탐착시고설 불수복덕. 잘 아실 겁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수보리야,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이 모든 보살들은 복 덕을 받지 않는 거, 않는 까닭이니라. 수보리 백불은 세존.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어서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운하보살 어떻게 보살들은 불수복덕, 복덕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또 이야기해. 수보리야, 보살 소작복덕 불응탐착시고설 불수복덕이거든. 수보리야, 보살들은 소작, 아소자 지을 작자거든요. 수보리야, 보살들은 지음 바 복덕에서 불응탐착 안이불자 응할능력 마땅응자 아닙니까? 탐할탐자 집착할 작자. 수보리야, 보살들은 지음 바 복덕에 대해서 마땅히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쉬고 이런 거로 설 이런 거로 설하기를 불수복덕 복덕을 갖다가 받지 않는다라고 설하느니라 이래 돼 있다 그지? 야 이거 좋지 그지?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불탐자시 수보리야 보살들은 지음 바 복덕을 마땅히 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하느니라 이래 돼 있다 그지? 야참 대단하지? 그 위에서부터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 내용이 너무 좋다. 아이고.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보살을 받지 않는 까닭이다. 보살들은 뭐 자기 복 지었다 계속 복 받고 있잖아. 와복안 주나 이렇게 뭐 땡깡 부리고 그러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뭐좀 저래 뭐 시조를 좀 하고 나면 뭐 은근히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수보리 백불은 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어서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보살들은 복덕을 갖다가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불러요. 수보리야, 보살 소작복덕 불응탐정 시고설 불수복덕. 수보리야, 보살들은 지은 바 복덕을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하느니라 이래 되어 있다. 자, 그 밑에 경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체 법에 있어서 무아의 지혜를 갖다 체득한 보살이 무아의 지혜가 있잖아. 지일체법 무학했잖아. 일체법이야. 나 무아라는 걸 갖다 체득한 보살이 내가 짓는 바에 공덕이 크다. 그러니 나는 복덕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상을 낼 까닭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보살들은 있잖아. 지일체법 무학, 일체법이 다 무아라는 걸 있잖아. 내가 없다는, 그 어떤 실체가 없다는 걸 아는 그런 보살들은 뭐 자기가 지은 바 공덕이 돼서 상을 낼그 까닭이 없지. 설사 보살이었나 복덕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무아를 터득한 보살이 뭐 그리했나 복덕을 기대하고 탐착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생들은 뭐좀 봉사라든가 뭐좀 이렇게 뭐 시조나 좀 해놓으면 있잖아요. 막 그게 또 있잖아요. 막 누가 뭐
아이고, 뭐, 주지 스님이, 해주 스님이, 뭐, 좀, 날좀 알아줘야 될 텐데, 우리 소반들이 좀 알아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지? 야, 그게 참, 그게 병통이지.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여기서의 복덕이 바로 깨달음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의 복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어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지막 걸림돌이 대호지심. 크게 깨닫겠다는 마음입니다. 다른 번뇌는 다 제거한다 하더라도 최후에 남는 번뇌가 깨닫기를 희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요. 이거 조만 이것 때문에 있잖아. 소탐 대실카입니까? 다 있잖아. 모든 걸다 잃어버려. 이것을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조그만 그 목숨을 걸다 보니까 큰 것까지 다 놓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하나 번뇌를 제거하면서 깨달음에 이르러 가야겠지만,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 붙들려 있으면 계속하여 그것이 번뇌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깨닫겠다는 그 마음까지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나 진짜 큰 깨달음이 얻는데, 깨달음은 연꽃이 피듯이 소리 없이 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신봉사도 나 눈뜨기를 갖다 포기했을 때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우리 심청년도 읽어보셨지요? 자기는 이제 한번 포기했을 때 눈을 뜨게 됐어요. 설사보살이 아무리 나 깨달음을 많이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나는 복을 많이 받겠지 하고 안나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진정한 복덕을 이룰 수 있으니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소한 깨달음의 복덕은 받아들이고 주고 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떤 형태를 띠고서 깨달음의 복덕을 이루는 경계가 아니고 마냥 우주와 혼연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변만에 있는 복덕을 갖다 탐할 것도 받아들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주 속에는 막 복덕이 막 충만해 있어. 자기가 있잖아. 못 봐서 못 찾아서 그렇지, 그지? 그래서 오늘 이참 불수불탐 한번 참 좋지. 보살은 자기가 지금 바위 복덕을 갖다가 했잖아요. 받지도 탐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참 진짜 대단한 내용인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좋은 공부, 이 건강경 공부 있잖아, 그죠?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겠지, 그죠? 자, 참 너무너무 좋은 공부 같이 한것 같습니다. 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 관념 바람이, 예.